촉촉한 겨울을 버텨내고 있습니다. 선물 상자를 열어보니 각종 먹을거리에 주방용품까지 살림에 꼭 필요한 생필품들이 없는 게 없이 빼곡히 담겨 있습니다. 함께 담긴 정성 때문일까요? 문슬라바 씨의 얼굴에서 웃음이 가시질 않더라고요. 그 나라에서도 이런 대우를 못 받았습니다. 그 나라에서 이런 대우를 받아봤어요? 없어. 어디서요? 그러니까 애들까지 그거 다 느끼고 있어요. 그래도 이건 여기서는 아주 살기 좋고 우리 민족이 또 아니란 거. 애들도 거기서 살면서 이 무시 많이 받고 있어. 거기 민족이 많잖아. 아버지, 할아버지 고향이잖아요. 그러니까 나 아버지 집으로 왔다고 그렇게 우리는 얘기, 개인적으로도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우리를 돌봐주더라고. 서울에 돌아오니까 나 떡국도 걔도 많이 주고 도프대에서 셰프대에서 걔도 주더라고. 감동받았습니다. 감동입니다. 우리요. 정말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많이 받으세요. 까레이스키라고도 불리는 고려인은 일제강점기에 러시아 연해주로 이주한 조선인들의 후손입니다. 1937년에는 구소련에 의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당하기도 했죠. 광복 이후에도 이념의 벽에 막혀 남겨진 이들. 그렇게 고려인들은 중앙아시아의 또 다른 한국 문화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거죠. 시끌벅적 떠들썩합니다. 알록달록 설빔을 입고 있는데요. 색상이 화려하긴 한데 분명 한국은 아니죠? 귀여워요, 예뻐요. 우리는 지금 러시아 유부원을 먹고 있어요. 아, 러시아. 그럼 이게 러시아 전통 의상인 거예요? 러시아 전통 의상을 입은 모습을 보니 러시아 아이들 같기도 하죠. 신이 난 아이들이 슬슬 몸을 풀기 시작하는데요. 아이들이 추는 러시아 민속춤. 흥겹기도 했지만 이것이 한국 속의 다문화 고려인이구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아이들에겐 이 춤이 더 익숙하겠죠. 네. 아유, 예뻐라. 저도 어쩜 이렇게 예쁘게 잘하는지. 세뱃돈을 안 줄 수가 없겠죠? 감사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많아서 다 주시려면 좀. 감사합니다.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고향의 봄. 우리에게는 고향 하면 떠오르는 익숙한 노래죠. 앞으로 이 아이들에게도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노래가 되기를 바라봅니다.